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베트남의 물가를 여기 베트남에 와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베트남에 가지고 가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주를 하시고 사실 때 어느 정도 돈을 들고 가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게 아마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은 정확한 가치 판단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베트남에 1억이 있으면 베트남에 1억을 들고 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는 곳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계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평균을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런 평균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느 도시에 사는가 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틀릴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국민 총 생산이 베트남하고 한 10배 차이 나니까 우리나라 1억을 들고 오면 여기 10억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비교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서민, 그 다음에 한국의 서민들이 하루 한끼 식사를 밖에서 사 먹을 때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게 절대치가 될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비슷하게 이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 끼의 식사도 도시마다 다릅니다. 우리도 서울에서의 한끼사 먹는 거 하고 부산에서나 또는 작은 도시에서 한끼사 먹는 거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잡아볼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들으실 때 약간 보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이 다낭에는요 한끼 식사를 하려면 서민들이 한 1,500원, 2,000원 정도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7,000원에서 아마 8,000원 정도가 한끼 식사일 겁니다. 물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은 우리나라하고의 물가 차이가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호치민이나 하노이 가게 되면 한끼 식사가 더 비싸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게 되면 한끼 식사로 7, 8천 원으로 모자라듯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배 정도의 이런 물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거는 한국에서 4억이 있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서 4억 가지고 집을 살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죠? 네, 물론 서울도 어디 지역, 뭐 강남인지, 뭐 어디 변두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통영상 4억으로 서울에서 일반적인 집, 아파트를 살수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도 1억으로 아파트를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골로 내려가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살수 있는 돈은요, 여기 다낭은 변두리를 가도 집한 채에 1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호이안 변두리, 호이안도 약간 다낭보다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호이안도 중심가 말고 호이안 이렇게 약간 변두리에 떨어져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1억 정도면은 집을 한 채, 뭐 단층짜리 집이나 2층짜리 집이나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1억을 베트남에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이 뭐 10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10억 들고 온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다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집값들은 싼게한 5억 정도 하고요. 비싼 거는 10억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파트, 외국인이 살수 있는 아파트, 모나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싼게 1억 5천, 방두 개짜리 좀 좁습니다. 한 우리나라에 18평, 20평 정도 되는데요. 1억 5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억 5천, 조금 방세 개짜리는 한 24평에서 27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그거는 한 2억 5천까지 비싼 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택인 아파트를 사는데도 네, 1억 가지고는 모질랍니다. 물론 이제 더 작은 도시로 가게 되면 1억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낭에서도 못 사는데 호치민이나 아니면 하노이 쪽에 가서 1억 가지고 아파트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두리라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중심가에서 먼 지역을 제외하고는 1억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렇게 잘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1억을 가지고 오면 어느 느낌인가를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1억을 준다, 내가 지금 1억이 자산이 딱 1억이 있다, 그런데 그 1억을 들고 베트남에 왔다, 제가 1억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를 보면 됩니다. 내가 부자로 느낄까요, 1억이 있다면? 절대 아닙니다. 부자 절대 아닙니다. 여기 다낭에서 1억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가지고 있으면 큰 규모의 사업도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 작은 규모는 두 개 정도 열고도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처럼 이렇게 오픈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땅을 산다거나 싼 집을 산다거나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느낌, 내가 지금 1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부자인 느낌을 주나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불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껴 쓰지 않고 그냥 또 펑펑 쓰지도 않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에 살면서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물가로서요, 물가가 계속 오르겠지만 지금 물가로서도 딱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년이면 그냥 내 손에서 사라지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것은요, 또 다르게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럼 오토바이는 뭐 여기 비싼 걸 사더라도, 물론 이 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싼 겁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차를 타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고 차를 산다고 하면은요, 아주 낮은 급의 차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차값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버리면 그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두 배 가까이, 두 배 조금 안 되는 그런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를, 그랜저를 우리나라에서 만약 4천만 원 주고 산다, 여기서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줘야만 똑같은 급의 이제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1억을 이제 한국에서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자 된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부자들은요, 이 나라 부자들은 정말 부자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내가 주위에서 보는 우리나라 내 친구들이 부자인 것보다 이 나라의 부자들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1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일반 베트남 시민들이 1억 현금을 만들려면 만들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친구들의 월급을 보게 되면 그것처럼 이렇게 격차가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들고 오게 되면 이 다낭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시가 되는 게 여기 다낭입니다. 다낭에서 중산층은 되느냐? 집을 가진 게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네,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중산층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가치가, 1억을 우리나라에서 들고 오게 되면은 여기 베트남에서는 경제의 규모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1억을 들고 와서 여기에 살려고 한다고 하면 1억은 그렇게 풍족한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1억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베트남에서 1억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지만은, 그 1억이 여기에서 나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섣불리 사업을 하시게 되면 1년 내에 또는 6개월 내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는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또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제 주위에 바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최근에 코인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벌었는지는 제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약간 다낭의 아주 변두리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땅을 사고 또 새 오토바이를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비축되어 있는 사람, 또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베트남에서도 1억 정도 벌기가 크게 힘든 돈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땅을 가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우리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1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1억으로 다낭에 살 수 있는 땅이 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될까? 부자는 아니라도 내가 중산층 느낌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요, 베트남에서도 5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만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두리가 아닌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곳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지역을 찾아 간다고 하면은 2억에서 3억 정도의 돈으로도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중심지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나라하고의 차이가 한 4배 정도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물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지역에 따른 이런 격차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치민 사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더 다르게 느낄 겁니다. 1억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1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적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억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도 하나 못할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호치민에서는요. 그래서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한 2억이나 3억 또는 한 4억 5억 정도는 들고 와야만 그래도 베트남의 대도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다낭의 기준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들이, 그때는 내가 한 3년 반 전에 왔으니까 내가 아는 지인분들이 또는 친구들이, 우연아 내가 니한테 1억 정도를 맡길게, 커피숍 같은 거 하나 열어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나한테 좀 주고, 나 거기에 이렇게 너를 통해서 터전을 좀 마련하면 안 될까라고 많이 물어왔었습니다. 그때는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3년 반 전에는 상당히 좋았고, 특히 내가 있는 다낭은 상당히 뜨거운 도시라서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땅을 내가 살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1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이런 현지인들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 현지인들이 말하기에는 그때는 1억이면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땅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3년 반 전이었습니다. 3년 반 전에 비해서도 지금 다낭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3년 반 전에도 1억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좀 번듯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도 지금 정말 빨리 발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물가가 내년과 후 내년에 느끼고 있는 또 그 물가와는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쫓아오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물가와 비슷하게 가는 날이 10년 내에는 당연히 올 것 같고요. 한 5년 내에도 지금 우리나라 물가 정도를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들고 베트남에 와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안 편합니다.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1억 내한테 누가 준다고 해서 너 조금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1억 던져줘도 이 1억을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내가 오래 머무를 수 있고 또 이 1억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억은 그만한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0억 들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1억 들고 있는 게 비슷한 가치를 나타내느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3-4억 정도 들고 있는 느낌이 여기 오면 1억 정도 들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분들이 1억을 베트남에 들고 오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가든 간에 1억 들고 온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